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살이 확 찌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저자님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인 다이어트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 김지욱입니다. 네,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과거에 그 대회도 나가시고, 굉장히 좀 이력이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이어트 책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에 운동이랑 다이어트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러고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평범한 직장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바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뭔가 책을 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글을 써서 이런 다이어트 주제를 갖고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일단 저의 작은 이야기지만, 제 스토리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좀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발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저희 온라인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요즘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 저는 브런치랑 블로그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렇게 이제 저의 경험들을 올리다 보니까 제 글을 읽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책까지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올렸던 글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란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사실 넘치는 정보가 많잖아요. 글도 많고. 근데 본인만의 뭔가 특별히 거기에 그 글에 담았던 개성이나 특징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도 많아요. 그쵸. 의사분 많이 하고. 네. 예를 들면 뭐 영양학 박사님이라든지 네.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말씀하신 게 많은데, 저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실제 사례들이나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누구나 진짜 저 그냥 직장인이 했던 그런 거니까 나도 할수 있겠다, 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할수 있었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나 뭐 의사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장인, 어디서나 볼수 있는 뭐 친구 같은 그쵸.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글이 많은 분들이 보신 거군요, 결국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다이어트 책을 쓰셨으니까, 뭐 본인의 그 다이어트의 그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운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사실 저는 단기간에 네. 뭐한뭐 20kg, 30kg 이렇게 뺀 그런 경험은 없어요. 사실. 네네네. 하지만 제가 지금 운동과 다이어트를 지속한 지는 4년에서 5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때 동안 저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피트니스 대회도 많이 나가봤고요. 한 10번 정도 나가봤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어봤고, 그렇게 계속 운동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 네. 뭐, 물론 회사에는 항상 도시락을 챙겨갔고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그것도 다이어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평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다이어트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제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약간 지금의 그런 몸매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에 어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엄청나게 살이 쪘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네. 건강한 몸, 저의 몸의 체중에 네. 적절한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은 뭐 좀 네. 살이 쪄야지 내가 네.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해야지. 특히 네. 여성분도 아니고 남성분이 네. 그렇게 내가 그냥 보통의 그냥 몸매인데 네.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네. 이런 건 있어요.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네. 다이어트를 굉장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네. 평균적인 몸매여도 그 극단적으로 약간 근육만 남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얻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때는 체지방만 제거하는 네.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험에서 온 것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데이터들이죠. 보통 이제 제 친구만 보더라도 네. 굉장히 날씬했던 친구들이 네. 직장생활 1년 하면은 맞아요. 갑자기 살이 확 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배도 좀 나오고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살이 찌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네. 뭐 일반적인 그런 직장인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뭐 앉아서 하는 그런 생활이 네. 지속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쵸?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네. 또 일이 또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네. 시간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뭐 야식이라든지 네.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살이 좀 많이 찌시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보통 그렇게 살이 찌기 굉장히 쉬운 환경 속에서 네. 어떻게 그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일단 그 예전에 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운동에 대한 재미가 생겼어요. 오. 운동에 재미가 생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좀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네. 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 이제 다이어트든 뭐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주변에서 뭐 이상한 게 보거나 네. 약간 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뭐 네. 도시락 네. 먹어야 되는데 네. 아 뭐 넌 도시락을 먹냐 약간 이런 집단에서 생활하던 거야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아 그게 있는데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너무 그거를 꾸준히 네.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람들도 아 얘는 그렇게 꾸준히 하는 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10시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애야. 아, 그쵸, 그쵸. 예.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10시에 들어가고 어느 날은 막 12시까지 놀고 이러면은 네.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만 꼬시면은 얘는 놀 수 네. 있는 애라는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길 텐데 네. 항상 칼같이 10시에 들어가는 친구면 네. 아, 쟤는 인정 이렇게 아, 그쵸, 그쵸. 보내주잖아요.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인식이 조금 생기면 편해집니다. 그럼 이제 저자님이 보시기에 네. 직장인들이 뭐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 포기하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술자리가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술자리에 가게 되면 네. 사실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한 잔 먹다 보면은 그쵸. 또 이제 부서 먹게 되고 네, 그쵸.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내려놓을 땐 내려놓으시되 네네네. 그치만 그만큼 또 주말에 또 운동을 하면은 그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가벼운 술자리를 가져도 네. 주말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네. 어떤 유산소 운동들을 해주시면 네.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를 하는 사람이 계세요. 비교? 네. 네.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네.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살이 찌는 속도랑 우리 그 권복 작가님이 네. 살이 찌는 속도가 다를 거고 다르죠. 네. 빠지는 속도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렇죠,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지 말고 과거의 나 자신하고만 비교해서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좀 나아졌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좀 대처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다 포기하고 싶고 네. 또 드시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그쵸, 단계 또 땡기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스트레스로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실 때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미래에 빠진 모습을 생각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뭐 정확한 문구가 생각난 건 아닌데 이런 네.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런닝머신은 네. 단팥빵을 이길 수 없다. 네. 네. 아,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다이어트가 이제 운동이냐 네. 식이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네. 어떤 책을 봤었냐면은 이제 다이어트는 네. 먹는 게 9할이라는 거예요. 90%가 먹는 거고 네네. 10%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네. 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먹는 거를 네. 이제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그럴 때도 많고 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 식단 관리의 네. 어떤 중요성을 네. 우리 항상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그 운동을 안 하고 네. 먹는 것만 좀 해서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 그게 네. 뭐 불필요한 지방이 끼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아무래도 네네. 운동을 저는 병행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뭐 근육량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좀 탄탄한 그런 몸매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아까 그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술자리였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회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회식이라는 게 네. 다 먹자는 부위에 나 혼자 뭐 다이어트 안 먹기도 사실 그렇고 네. 나 아예 빠지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좀 특별한 뭐 대처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만의 대처법을 말씀드리면 네. 네. 크게 세 가지로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네. 네, 회식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네. 무조건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면 그 회식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부서에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가 좀 장소를 정하고, 네네. 오늘은 뭐 과장님이 정하고, 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직원들은 항상 회식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전에는 좀 바빠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메뉴들을 미리 알고 네. 그리고 시간을 미리 알고 네. 그런다면은 내 운동 스케줄이나 네. 내가 그 전에 만약에 오늘 회식 음식이 좀 네. 칼로리가 좀 헤비한 거다. 네. 그러면 점심이랑 아침을 조금 좀 덜 먹어서 네, 그 전체 균형적인 칼로리를 네. 맞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오늘 회식 메뉴가 좀 건강한 음식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네.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고구마라든지 네. 아니면 닭가슴살도 그렇고 네. 심지어 저희 회사 자판기에서도 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쟁여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식이 진짜 메뉴가 너무 헤비한 거예요. 막 술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회식 가서 그냥 가만히 좀 많이 안 먹고 앉아있으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 퇴근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그 간식들을 먹거나 이런 식의 방법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방법인데 계속 그 똑같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그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계속 정확한 식단에 정확한 식단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회식하기 네. 전에도 야, 너는 이거 괜찮냐? 너 운동 열심히 하고 너 이렇게 식단 지키는데 이 회식 괜찮아? 너는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네. 간혹 계시고 네, 요즘 또 분위기가 네. 강요 또 안 하는 그쵸, 분위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시면 충분히 다이어트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네. 가장 큰 적은 누구였어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가장 아, 내가 이 다이어트 좀 하려는데 네. 이 사람이 꼭 가로막아야 이런 분. 저는 네. 그나마 동기들. 동기들. 네. 아 동기들이 약간 좀 네. 친밀감을 내서 아, 너 왜 이러냐 뭐 네, 이렇게. 네, 네. 아 왜냐면 네. 그 차라리 좀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네. 자리는. 네. 어차피 가야 되면 가는 거죠. 그쵸.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치. 동기들이 와가지고, 야, 씨. 막, 한잔에 이렇게 나올 때 또, 예, 또, 동기는 또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쵸, 맞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역시 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책에서 굉장히 네. 인상 깊게 본 게, 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역발사.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약간 너무 인사이트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책에 기록을 해 놨는데, 네. 역발상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비 오면 운동을 가지 말아야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 오면은 체육관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운동기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체육관의 그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시까지 정해져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가셔서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하셔라. 그쵸. 그렇게 역발상 하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운동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에는 쉬면 우리 근육들이 섭섭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근육이 주말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 근육들이 있는데 안 하면은 이제 좀 네.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진짜 보디빌더 분들이시거나 정말 네. 그런 헤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평일에는 진짜 열심히 막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일에도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그 네.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동하셔도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하나는 배고픈 게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역발상으로 이 기회는 이제 고통에 대한 인내심을 기를 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고 좀 더 참고 네. 네. 좀 더 참았다가 그 식단을 먹으면 그 식단이 네. 고구마랑 닭가슴살일지언정 정말 맛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네. 이제 좀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내성을 기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기간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그쵸, 하면서 그쵸. 네, 멘탈도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체력을 내가 체력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못하겠다 운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운동해서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운동을 한 번 더 해서 체력을 더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네,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도 이어가실 수 있죠. 저는 그 역발상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약간 근육이 섭섭해한다는 말 듣고 좀 네. 빵 터지기도 했고 네. 아 정말 근육이 네. 섭섭해하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정말 네. 나머지 세 개는 너무 좋았는데 네. 약간 그 근육이 네. 섭섭해한다는 그 부분은 웃겼지만 그렇게 네. 막 엄청 어이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역발상이었습니다. 그 이제 뭐 지금 인터뷰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간에 아 나도 이제 다이어트 좀 해봐야겠다 이제 여름도 오고 하는데 이제 네. 이런 직장인들이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주변 환경이랑 SNS를 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주변에 또 먹을 게 있으면은 네. 또 우리가 또 거기 유혹에 또 휩쓸리게 되고 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 하는데 네. 이제 보통 SNS에 많이 노출되는 정보들이 맛집이라든지 그쵸. 그 맛있는 것들, 뭐 먹방 또는 네. 어떤 신상 음식들 이런 게 많이 노출되는데 그런 거를 좀 일단 커트해야죠.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본인만의 규칙을 이제 조금이라도 정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틀에 한 번은 걸어서 출퇴근하기라든지 아, 네. 아니면은 뭐 도시락은 뭐 3일에 한 번 정도는 샐러드를 먹자 뭐 이런 정도로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네. 규칙을 지키면 이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이어트라는 것에서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은 포기해야 될 거를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감내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줄였거든요, 다이어트 기간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운동한 거 있으면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잠이 아니더라도, 네. 뭐 간식을 포기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좀 밀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잠을 늘려야지 안 먹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원래 식탐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네.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식탐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신 것 같아요. 뭐 네. 워낙 먹고 싶은 음식도 많고, 또 말씀하셨지만 SNS 보면 워낙 새롭고 저거 꼭 먹고 싶다는 게 생기잖아요. 네. 이런 뭔가 식욕, 네. 식탐을 뭔가 절제할 수 있는 뭐 노하우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저도 아까는 식욕을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꼭 다이어트만 시작하면은 네. 저도 좀 땡길 때가 있어요. 네. 특히 단 거 이런 게 땡기는데 네.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느껴본, 정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는 네. 립밤 중에 립밤을 바르는 게 네. 립밤 그 립밤이라든지 뭐 여성분들이 입술 화장품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바르면은 입술에 뭘 넣 입에 또 뭘 묻히면서 넣기가 심리적으로 그게 좀 더 아, 예, 네.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립밤을 어떤 회사에서 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책에 적어놨었는데 네. 네,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글이에요. 가글은 가글 하셔도 되고 양치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입안에 화학적인 그런 어떤 향이 돌면 네. 그리고 또 가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되게 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식욕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주말에 좀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 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11시 정도에 네.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때 잠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 1시나 2시가 되는데 은근히 식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약간 그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주말에 네. 직장을 있을 때 또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낮잠을 네. 한 번씩 자서 식욕을 좀 억제하시는 것도 가끔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왜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네. 약간 영양제 처음 뭐 나오는 거 천연 성분을 만들었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걸 굳이 안 써도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방법들로 저는 해결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그 직장인들 아까 그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운동이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네. 단순히 식이 방법만 하는 게 아니고 식욕법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직장인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네. 사람들이랑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다이어트를 마음먹으셨다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리면 뭐 오래 달리기라든지 걷기, 뭐 네. 사이클 이런 건데,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계속 바쁘시고 업무에 치이시고 누구 만나고 또 개인적인 일로 바쁘시다 보면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에 네.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때 저는 회사 일도 제가 좀 미비된 게 있으면 그때 또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써야 할 글에 대한 글감도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살도 뺄 수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을 두고 30, 40분?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네.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또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 걷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는 달리기를 했어요. 30, 40분 더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대략 뭐 거리를 정해주시고 뭐 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뛰신 건가요? 네, 저는 피트니스 네. 센터에서 러닝머신에서 러닝머신을 한 40분에 45분 이렇게 뛰었었죠.
그 책에 보면은 그 다이어트 4년차 되시면서 뭔가 지적 경험과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칼로리 간식을 좀 많이 먹었던 게 좀 나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원래 없던 식욕이 다이어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못 먹게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데 그럴 때 찾는 게 저칼로리 간식이거든요. 그렇죠. 저칼로리 간식이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게 또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칼로리이다 뿐이지 네네. 또 저칼로리 간식 두 개 먹으면 고칼로리 조금 평균 칼로리인 거 하나 먹는 것보다 그쵸. 더 많이 먹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좀 했었었는데 네네. 저칼로리 간식도 칼로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평생 할 거다 아니면은 오랜 기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딱 이 여름까지 내 수영장 갈 때까지 네. 아니면 내가 뭐 웨딩 사진 찍을 때까지 그쵸, 목표 네.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끝나고 나 엄청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충동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네. 뭔가 먹으려고 미리 사놓은 네. 거예요? 아 그런 행동이 네. 은근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나중에 다 못 먹어요, 절대. 왜요? 너무 많이 사놓고, 아. 막 외국에서 막 주문해서 네, 막 네, 챙겨놓고 네. 이러거든요. 네. 그게 정말 나쁜 습관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할 때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체성분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게 이게 흐름을 보는 건 좋아요. 한 뭐 텀을 두고. 근데 계속 측정을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자주 뭐 시험 같은 것도 모의고사를 매일 치면은 이게 좀 조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그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네. 받게 되는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측정하시는 거는 나쁜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까 그 저칼로리 이제 두 개씩 먹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저칼로리 그냥 먹을 바에는 그냥 정상적인 먹는 게 낫나요? 아, 정상적인 걸 먹는 것도 사실은 네. 다이어트 기간에는 아.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괜히 그 저칼로리라는 말에 그쵸. 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 안정을 네. 어쩌죠. 네. 이거 살 안 찌겠거니. 그리고 또 비싸요, 또 저칼로리. 아, 그래요? 네. 곤약 젤리 막 이런 거 2,000원씩 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그 아까 충동 구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얼마만큼이나 좀 사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마카롱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를 아, 네.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거의 냉동실 거의 마카롱으로 거의 채웠었어요. 아 정말요? 네. 못 먹고 네 진짜 많을 텐데 네. 그럼 네. 네. 진짜 많고 비싸고 그쵸 네. 비싸죠 또 네. 그런 행동을 네, 안 하셨으면 해서 제가 적어놨죠. 그건 이제 그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실제 먹는 식단, 그러니까 오늘 점심 어떻게 네.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네. 현미밥 200g 먹고요.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 100g. 네. 그리고 그 조미를 안 한 김. 네. 김이랑 그다음에 김치 조금 그리고 아몬드 조금. 그럼 그 도시락을 싸오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집에서 먹고 왔죠. 집에 먹고 온 거야? 네. 아. 네. 아침 어떻게 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똑같이 먹었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네. 되게 건강하고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그렇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먹고 살찌는 게 낫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네. 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네. 너처럼 살찌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네.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에 네. 대해서 이제는 무뎌진 상태고요. 네네네. 한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먹고 관리를 하는 데에서 오는 네. 또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니까 네. 이제 네. 먹는 데서 온 것보다 네. 그걸 이제 먹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그 가치의 크기가 더 크다. 저의 경우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어떻게 보면 아, 못 먹겠다.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네. 그럼 꾸준한 식단 관리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가 네 이걸 말씀드리자면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90년생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오면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에어프라이어. 아, 그쵸. 지금은 그쵸. 에어프라이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아마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때 핫했을 것 같아요. 네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니까 꾸준히 식단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되게 쉽게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닭가슴살도 거기다 넣었다 나오면 요리가 되고 네네. 뭐 고구마도 거기 그쵸. 넣었다 나오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네. 또 꾸준함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식단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막 2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SNS에서 좀 차단해야 될 것들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은 SNS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네. 운동하는 직장인, 뭐 네. 운동하는 뭐 다이어터, 네네네. 뭐 이런 해시태그를 걸면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쵸? 본인들의 네.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그런 포스팅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식단뿐만 아니라 네. 뭐 운동 어떤 스케줄 네네. 이런 거를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으시고 네네. 동기부여를 얻으시면은 꾸준하게 지속하실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다이어트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 음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엄청 크죠. 네, 닭가슴살도 곤약, 네, 곤약 이런 것도 네. 그렇고 고구마 뭐 네. 요즘엔 생선 같은 것도 그 틸라피아 같은 생선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생선류의 닭가슴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네. 샐러드 뭐 배달의 민족 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네.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네.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이제 꾸준한 식단 관리 비법으로 SNS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저는 네. 일단은 제 SNS에도 네. 제 식단이랑 어떤 제 몸에 변화되는 사진 네. 이런 것도 올리고 네. 운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거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정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또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소통을 하게 되면서 네. 저도 그분 피드 가서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친해지면은 네. 네. 뭐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노하우도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걸 매번 내가 먹을 때마다 찍어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한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도, 지금은 좀 간헐적으로 하긴 하지만, 한때 열심히 할 때는, 네. 뭐, 한 삼시 세끼 다 올리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사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여러, 한 세 가지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내 나름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저도 같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저의 SNS 친구한테 네. 공유받은 정보인데 네. 그분은 헬스 트레이너시거든요. 네. 근데 헬스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항상 식단을 먹는데요. 아, 거기는 본인이 식단만 먹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조금 뭐 치킨을 먹던지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생활은 꾸준히 유지하면은 뭐 계속 이제 식단을 먹다가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음식 먹는다고 절대 살이 찌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은 일상 생활이 이제 그렇게 깨끗하고 클린한 음식을 먹는 거고 간혹 이제 다른 걸 먹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꼭 깨끗한 음식을 먹고 다른 곳에서는 좀 여유 있게 먹는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계세요. 두 번째는 본인만의 음식 섭취 절대 규칙을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커피는 마시는데 시럽은 절대 안 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밀가루 음식은 절대 안 먹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피자를 먹는데 껍데기는 안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절대로 내가 안 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유지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 거죠. 유지의 어떤 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먹었으면은 그거를 네. 본인이 이제
빚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말에 시간 내서 운동하고. 아.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음식 구분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런 건 절대 안 먹는다고. 네. 실제로 뭐 해보셨던 거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사에 있는 간식은 절대 안 먹었죠. 회사에. 아. 저희가 또, 제가 또 막내라서, 네네. 간식 담당이에요, 사실. 네네네. 그, 탕비실에 이제 간식이 떨어지면, 네. 주변에 마트 가서 이제 달달한, 네. 것들 사오고 하는데 제가, 네. 안 먹었죠. 아, 근데 회사에서 이제 공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또, 네. 그게 이제 절대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규칙을 또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네. 네. 안 먹었죠. 아. 다른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면. 네. 그 이제 다이어트로 이제 대부분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네. 멋진 몸. 그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결과물도 있었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쵸. 일단은, 네. 다이어트를 해서 저는 좀 많이,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멋있는 몸을 얻어서 외적인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거 플러스 다이어트라는 걸 내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쵸. 또 오늘 하루 또 참았고. 네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공에 조그만한 성취감이 쌓이면, 네. 내가 다른 걸 할 때도 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존감이 상승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 성장일기 채널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SNS에 올리고 글로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저한테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 제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브랜딩이 또 됐던 것 같고요. 다이어트만 해서는 몰랐던 거죠. 네, 다이어트로 그쵸. 하면서, 네. 기록을 하고 알리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다른 거는 뜻밖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네. 다이어트, 이것도 그냥 다이어트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컬럼을 좀 작성을 해주세요. 우리 이 사이트에서. 네, 네, 네.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어. 음식 같은 거를 좀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포스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이건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 선이었는데, 네. 본인이 좀 더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쵸. 많은 이득을 얻으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걸 다셨으니까, 네. 음식 협찬은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팔로우라든지 그러니까, 네. 들어오기 시작했다 혹시. 아,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이게, 네. 또 팔로워 수보다는, 네. 콘텐츠에 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음식을, 네. 또 음식만 식단만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00명 정도면 1,000명 충분히 닭가슴살 정도는 나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이어트 식품이라 가지고 또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아, 난, 네. 돈이 없어서 다이어트 못해. 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의, 네. 이 생각을 좀 전환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제가 또 책에도 적어놨는데, 네, 절대로, 네.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제가 최근에, 네. 순댓국을 먹었는데, 네. 순댓국이 7,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구내식당도 6,500원이에요. 네. 근데 다이어트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네. 적어도 4,000원 정도에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2019년에만 해도, 네. 3,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물가가 네, 상상이 가파르기 때문에. 네. 콜라 500ml 한 잔 사는데도 1,500원이면 2,000원 줘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올랐긴 해도, 네. 저렴하다. 닭가슴살 같은 건 예를 들면은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네. 1,500원? 네. 그리고 햇반 정도, 햇반도 한 1,500원? 네. 뭐 야채 좀 추가하고 이런다 해도, 네. 4,000원? 정도의 도시락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절약이 되는 거네요, 사실은. 아, 충분히 절약.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다이어트 하면 덜 먹는 건데,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다이어트 안 하면은 맛집 찾아다니고 맞아. 외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더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몸도 만들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가장 그 야식했던 적 있으세요? 야식 최근에 네. 먹은 적 있죠. 언제 드셨어요? 저번 주말에 먹었죠. 어떤 일 때문에 드셨죠? 아, 저는 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네. 네. 족발 먹었었죠. 아, 진짜요? 네. 야식이 진짜 네. 그 저는 그 일상의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뭐 친구를 만나면 가족들과 네. 먹든 간에 네. 그 밤에 먹고 네.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네. 다 먹고 딱 누워 잘 때 네. 그 행복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중독되면은 네.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혹시 야식을 줄이거나 네. 좀 끊을 수 있는 네. 그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네. 야식을 끊는 게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아, 그쵸. 공감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저는 일단 어플을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이게 또 어플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 당연하죠. 어플을 키게 되면 신상 네. 음식점들이 또 아. 나와 있고 네. 또 한 명 혼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배달 어플 지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첫 번째 배달 네. 어플을 네. 지우는 게 다이어트 기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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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기간에 그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 그쵸. 야식은 또 한 11시쯤 생각나잖아요. 그쵸, 10시, 그쵸, 11시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그치.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야식을. 네. 그러면 야식 먹는 날을 그냥 정하시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네. 뭐 15일 딱 네. 이날은 내가 야식을 먹겠다. 정해놔라 네, 날짜를. 그렇게 보름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야식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절대 네. 살이 찌지 않거든요. 또 아.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얻게 된 네. 하나 정보인데 네네. 어떤 분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본인의 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네.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너무 재밌다. 아. 그러니까 밤에 안 먹게 되더라. 아. 밤에 먹으면 내 아침에 사진이 네.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쵸. 네,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아침에 사진 찍는 걸 루틴화 해버리니까 밤에 야식을 줄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살찐 사람 많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은 백신이 뭐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 뭐 다른 한 어떤 분야에서는 이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 나오시는 것도 좀 요즘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 그쵸. 이럴수록 네, 이럴수록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하거든요. 아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요즘에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힘든 거 우리도 힘들지만 네. 피트니스 센터는 더 철저해요. 그쵸. 네. 한번 터지면 네, 완전 문 닫아야 되죠. 본인들의 네. 그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아니라면 그냥 네. 이제 혼자서 뛰는 유산소 운동 이런 거는 네. 사람들과 접촉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시간을 내셔서 좀 공원이라도 주기적으로 뛰시고 그렇게 너무 집에만 있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뷰를 쭉 보고 혹은 뭐 책을 보시고 아, 나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결심한 대로 다 되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겠죠. 네. 그 잘 되지 않는 네. 결심을 하지만 잘 그걸 지속하거나 네. 실천되지 않는 사람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 네. 뭐 그것보다도 네. 일단은 본인이 의지가 좀 약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네.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되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은 정보 많으니까요. 뭐 도움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번 연도에 아직
5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가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 싶거나 네. 뭔가 조언을 좀 받고 싶다거나 네. 작가님과 좀 뭔가 같이 뭐 댓글을 소통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아, 나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작가님하고 이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제가 지금 네.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을 이제 뭐 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제가 지금 블로그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브런치에서 계속 다이어트에 관한 글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을 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그 다른 직장인 다이어터분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형식으로 저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저에게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방면 그 아는 선에서 네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작가님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도 하시고 책도 내신 작가님이 됐잖아요. 네. 아, 그래서 작가님을 딱 보고 아, 나도 다이어트 하면서 좀 작가도 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내 다이어트 이야기를 통해서 네. 뭔가 글을 쓰고 네. 뭔가 책을 내고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신 분 있다면은 네.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 물론 그러신 분들을 저 최근에도 만나본 적도 네. 있고 네. 이렇게 컨텐츠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기록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저도 책이 되고 어떤 컨텐츠가 된 거거든요. 본인이 변해가는 모습이 아니지라도 뭐 어떤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가장 개인적인 게 또 가장 창의적인 게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일단 모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네.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나 뭐 주식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건강?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항상 수요가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다이어트가 정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꼭 많은 해답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놓으시고 꼭 콘텐츠로 만들으셔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글쓰기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또 노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지욱 작가님을 모시고 직장인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김지욱 작가님의 책을 한번 직접 보고 인터뷰도 보시고 또 SNS 가셔서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아마 다이어트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